너 뭐 하는 짓이야? 에이, 막내 하려고. 나도 어떻게 웃겨야 돼.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, 지금. 맨날 나 이러고. 넌 멘트가 가난해. MC계 쓰레기. 자, 여러분, 다 함께. MC계 쓰레기! 쓰레기. 싸구려 멘트. 싸구려. 10원짜리 멘트. 아, 근데 준수 씨가 하체가 상당히 날렵해요. 딱 보니까. 그죠? 생각보다.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?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? 상체 비만. 싫은 말이야. 내 하체보단 상체를 사랑했어. 내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네. 도고영재 선배님이 날 보더니 그러시더라고. 뭐라고? 삶은 감자에 젓가락 꽂아놓은 것 같다. 날렵하지? 더 세게, 더 세게! 이거 왜 하는 건데? 아무 이유 없어! 왕건이는 뭐야?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니 멋대로 나와? 그냥 이때다 싶었어. 오 마이 히어로. 내 사랑. 응? 세월이 흘렀지만 너의 외모 여전히 송구스러워. 너 또한 삶은 감자야. 오마이갓. 망근이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너 방송에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나? 뭐? 막 한다고? 내가 진짜 방송에서 막 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? 뭘까? 이게 뭘 막 하는 거나? 오케이! 빠르네, 빠르네, 빠르네! 아야, 뭐라나? 오케이, 너무나 멋진 여자! 더 힘차게! 아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? 이대로. 반대로. 너무나 멋진 여자야. 그녀는 너무나 강해. 강해 강해.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. 그녀 말이야. 네.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이마로 쳐낼 거야. 정말 대단해. 대단합니다. 너무나 멋져. 오늘은 재민수 씨랑 그 한류 스타, 한류 열풍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. 요즘 말이에요. 그 한류 스타가 대세란 말이죠. 재민수 씨도 그 한류 스타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. 그렇지. 이건 정말 사실인데. 예. 요즘 중국에서 말이야. 내 인기가 하늘을 찔러. 진짜로. 정말로. 근데 또 중국 팬들은 보면은 광적인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지. 예. 최민수 씨는 만약에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팬들이 달려들어서 옷 찍고 막 이러잖아. 예?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이 있습니까?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. 왜? 나에겐 호신술이 있거든. 호신술이 있어? 수많은 중국 팬들이 예. 나에게 달려온다! 달려온다! 너라면 말이야.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나한테 접근할 수 있겠나? 불가능한 얘기지. 이거 이거 뭐 다들 죽는구만. 얼마든지 나 터프하니까. 피! 신내가 오빠 당신과 함께 하기를. 왜? 32살이잖아요, 그죠? 왜 저러는가, 도대체? 아무 이유 없어! 강해, 역시 강해. 그죠? 예. 정신 나간 거지. 이제, 드디어,
최민수 씨의 혼이 담긴 어떤 연기를 볼 시간인데요. 연기 아니야. 그러면 요즘 배우들은 말이야. 네. 연기 한 가지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. 오, 그렇죠. 만능 엔터테이너. 만능 엔터테이너. 내가 오늘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를 보여주겠어.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. 내가 마이클. 너 그거 노래 아니야.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. 영어로 해줘야지. Hey Michael, listen and repeat. 자, 마이클 잭슨, Dangerous. 오. 여러분, 이 땅의 모든 문명들 위해서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? 피스라고요. 자,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피! 수여곡이 화미단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더비스 레저그룹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, 비쉬안 그릴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, 월드클래스 영재교육원 브레인스쿨에서 캐릭터 상품을, 제로마켓에서 하이토탈 상품권을 드립니다. 아!